중장년층 생존에 필요한 근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단련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식품을 통해서 그 근육을 좀 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예. 중장년층 근육을 충전해줄 수 있는 식품 저희가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포죠. 예. 공개해주세요. 자,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단백질 쉐이크! 네, 아무래도 뭐 근육하면 제일 중요한 영양소 하면 단백질이잖아요. 우유에서 유청 부분에 있는 단백질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만든 이 단백질 파우더를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제가 쉐이크로 준비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근육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 3총사가 또 함께 더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 3총사가 함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필수 아미노산도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력이 자꾸 빠지는 이제 사코페니아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나이 들수록 챙겨라. 아, 그렇죠. 맞아요. 특히 먹는 거를 챙겨라. 네. 보통 어르신들이 야 입이 깔깔해갖고 못 먹겠다. 아, 그래서 그냥 대충 물 말아 드시고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네. 그럼요. 한 끼 드실 때도 제대로 드셔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일반 성인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은 약 30% 정도를 더 늘려야 돼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먹는 거에 비해서 영양 흡수율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꾸 이제 영양 불량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단백질량은 조금 더 충분히 챙겨 드시려고 평상시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근육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를 좀 미리 나눠드렸거든요. 예. 한번 드셔보실까요? 사실 이거 예, 운동할 때 좀 먹어봤거든요. 예. 오, 맛있네요. 뭐가 들어있네요? 약간 견과류도 있어요. 이거 뭐니 괜히 이제 노래하고 싶네. 어떤 노래예요? 어떤 노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저희 감정이 단백질로 딱 채워졌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예. 여러분들 드셔보셨지만 그냥 이제 파우더만 이렇게 물에 탄 게 아니라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좀 넣었는데요. 이 비타민 B군이 또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제 보충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에너지도 잘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근육을 나중에 이제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백질 중요하다, 좋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몸에 이제 근육이 좀 빵빵해지거든요.